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신약 플랫폼으로 가장 기대하는 ADC 기술 개발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자, 공시로 셀트리온 홀딩스가 3,000주 장내에 매수했다는 소식이죠. 수급상으로는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양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종가상으로 17만 원이 하이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6월 말에 이제 이 장대음봉이 나타났던 16만 5천 원을 이제 넘어서면서 최근에 이제 이 공매도 이제 금지 이후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와의 합병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이 이제 해소되면서 주가가 16만 5천 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 매수세라든지 자사주 유입, 뭐 프로그램 매수세 이런 유입으로 견조한 흐름세를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오해선 요 사이에서 이제 타면서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지금 오일선을 좀 이탈하는 음봉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좀 나타났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쪽은 이제 매수세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 외국계 기관 뭐 개인들은 계속 뭐 팔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수급의 어떤 흐름들이 오늘 좀 바뀌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죠. 분봉상에서는 이제 오전장에 좀 빠지면서 이 17만 원대 어떤 공방전이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오후에 이 부분들이 이제 16만 7천 원까지 좀 내려갔다가 이 반등세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16만 8천 원, 시간에서는 600원 정도 더 빠지면서 16만 7,400원까지 일단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16만 5천 원 때의 지지 흐름을 확인 안 하고 사실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사실 이제 끝날 수 있기 때문에요. 18만 원대 부근까지 좀 올렸다가 이제 지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일 건데 이 그전에 오늘 이제 주말을 앞두고 이제 음봉이 나타나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이제 16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파라볼릭자도 이제 월요일이라든지 이때 이제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이제 추세가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 이제 그또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급이 프로그램이 계속 일단 들어오고 오늘 조금 이제 매도가 나왔던 외국인들 기관들의 흐름이 계속 지속되느냐 아니면 다시 매수로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떨어지면 밑단에서 효율적으로 방어하고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이제 굳이 공격적으로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자사주 매입 신청이 이제 들어왔을 때 첫날하고 이제 둘째 날에 이제 13만 2,283주가 돼야 되고 대부분은 이제 체결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됐는데 오늘은 이제 장중 신청 물량이 그대로 다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매도 물량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별로 이제 주체로 보면 역시 이제 기관 쪽의 어떤 매도 물량의 대부분은 이제 연기금 뭐 국민연금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사모펀드 뭐 금융투자 요쪽에서 매수가 되고 보험 투신 뭐 연기금 뭐 외국인 요쪽에서 일단 매도가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동안 자사주 매입 기간에 이제 좀 타면서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 예, 큰 흐름에서 이제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뭐이 기간 동안에 뭐 1%, 3%, 1%, 0. 뭐 이렇게 하던 부분들을 한3% 이제 좀 돌렸기 때문에요. 한 일주일 정도 올렸던 부분들을 뭐 이렇게 돌리는 어떤 흐름들의 음봉이 일단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흐름이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제약 같은 경우에도 4.99, 헬스케어가 3.40, 셀트리온 2.83 정도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살펴봐 드리면 현대차 증권의 이제 엄민용 이제 연구원이 내년도 이제 전망 보고서에서 키워드가 키트루다, ADC 병용 그다음에 SC 요렇게 지금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뭐 키트루다는 이제 머크의 대표적인 이제 면역 항암제죠. 그래서 이 다른 약을 함께 써서 이 면역 항암제의 좀 단점 자체가 반응률이 이제 낮은 부분이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올릴 것인가? 거기에 가장 이제 적합한 파트너로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뭐 작년부터 사실 좀 핫했는데요. 올해
대부분의 M&A라든지 지분 투자가 이런 ADC 관련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 부분들이 더 이제 핫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리포터에 나와 있고 기사도 돼 있습니다. 올해 사실 가장 이제 연초에 크게 나왔던 M&A가 하이자가 이제 ADC 기업 이제 시젠을 56조에 이제 인수한 딜이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시젠은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꾸준하게 올라가서 이제 연초 대비해 가지고는 주가가 거의 한 더블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인수를 막상 시도했던 하이자 같은 경우에는 엔데믹 이후에 이제 주가가 최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으로 때려가서 다시 이제 이 어떤 이제 인수 이후에 실적단이 돌아오기 전까지 주가가 버티는 게 아니라 이미 떨어져서 그 결과를 레어에 올라가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이상 빠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있었던 에즈모에서도 이제 키트루다하고 이제 파드셉 ADC 병용 투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방광암 생존 기간을 3년 장기 생존하는 암종으로 이제 바꿨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핫했던 부분이고, 다이치상큐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기술 공동 개발해가지고 이제 작년도에 NO2 관련되는 부분들 ADC가 굉장히 핫했는데요. 또 이제 머크와 다이치상큐의 30조 규모의 ADC 공동 개발 딜. 그래서 ADC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레고캠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 흐름을 봤는데, 셀트리온도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에서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키트루다는 이제 에브비의 휴미라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매출액이 이제 많아지고, 올해 이미 이제 한 30조, 2028년도에는 40조까지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요. 17개 암종의 적응증이, 거기에 이제 38개의 처방이 이제 승인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확장이 되는 어떤 흐름이고, 키트루다 포함해가지고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이 무려 전 세계적으로 6,758건입니다. 키트루다 것만 해도 한 1,000개가 뭐 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 반영률을 올리게 되면 거의 완치에 가까운 어떤 효과를 낼수 있는 이론상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빅파마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FDA 15개 정도가 승인을 받았고, 여기에 관련되는 어떤 파이프라인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키트루다기 때문에 이게 2028년도 이제 유럽에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키트루다도 그렇고 이제 그 옵티보 같은 경우도 SJ형 개발을 하거든요. SJ형 개발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핫하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IB제형, SJ형 개발 관련되는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사실 ADC 쪽의 어떤 투자와 SC 제형 관련되는 부분에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어떤 빅파마의 트렌드에 본다면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의 어떤 기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리포트 자체가 현대차 증권에 들어가면 뭐 100페이지가 넘는 게 있는데요. 그이 부분에서 내용만 좀 이제 헤드라인만 좀 살펴봐 드리면, 셀트리온이 이제 이 ADC 개발에 진심이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530억 규모 자체의 어떤 투자를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절반 정도 투자하고, 이제 어떤 이제 개발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이제 추가 투자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임상 단계 마일스톤이 이제 넘어가서 추가 투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익수다 관련되는 IKS 014 관련되는 부분이 임상 1상 첫 환자 투약이 완료되었다. 그래서 뭐 포순 제약 쪽에서는 내년도 뭐 조건 허가부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뭐 고형암, 유방암 뭐 이렇게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이 호주 쪽에 이제 사이트 쪽에서 환자 등록 관련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원활하게 좀 진행되는데, 이 레고캠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ADC 관련되는 컨듀얼의 이제 링크 안전성,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링크 기능이 좋아야 중간에 이제 떨어지지 않고 타겟까지 가서 이제 세포막을 투과해서 들어가서 이제 터트려주는 이런 어떤 이제 구조 자체가 이 컨듀얼 관련된 어떤 이제 그 링크 기술 이 부분이 타고라도 인수되기 때문에 레고캔바이오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피노바이오 관련되는 부분하고도 ADC 관련되는 부분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직접적으로 이제 뭐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래 이제 핵심 사업으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ADC 기술에 좀 진심으로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바이오시밀러 항암 라인에서 이제 뭐이 허주마라든지 이 툭시마 관련되는 부분하고도 나중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결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ADC 기술에 진심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고캠이 가지고 있는 어떤 ADC 플랫폼에는 베타 이제 글루크로니다제 요게 이제 암세포 쪽에 이제 그 많이 발현되는 효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타켓을 들어가서 이제 이 효소가 작용되면 이제 분리가 되는 형태로 중간에 이제 그 절단되어 가지고 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페이로드가 방출되는 어떤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뭐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차 정권에서는 이제 2024년도, 2025년도 어떤 실적단을 보시게 되면 매출하고 이제 영업이익단 보면 3조와 이제 1조가 넘는 어떤 그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퍼 레이셔가 굉장히 그렇게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ROE 같은 경우도 지금 20이 넘어가는데 주가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갭을 메꿔 갈수 있는 어떤 구간으로 찾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임원 주요 주주 이제 특정 정권 소유 상한 보고서에서 보면 셀트리온 홀딩스 관련되는 부분이 또 이제 공시에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도 이제 장내 매수 관련되는 부분 상당히 뭐 작년도 매수한 것보다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했다 이렇게 공시해 놨는데 이번에도 보면 11월 17일, 20일, 21일 장내 1000주식 이렇게 매수를 했던 부분으로 20.18에서 20.19까지 0.01% 추가로 좀 늘어났다. 이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이제 1112주 정도가 공매도 거래가 있었고요. 이 잔고 관련되는 부분은 20일 기준으로 계속 이제 잔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까지 이제 대차거래 이제 상한도 계속 일어나고 이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이제 뭐 20만 원대 윗단으로 바닥권 이제 탈출이 되면서 되면 이제 좀더 강한 어떤 쇼커버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니까 다음 주에도 이 흐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가가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17만 원대, 18만 원대 흐름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